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자니, 아주 작은 자니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아, 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럼 아빠가 엄마가 얘기해 줄게.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래 뭔지 얘기인지 같이 가자 해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노크하고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사람의 몸이 죽어서 먼지 흙이 된다고 했고 이 몸은 반드시 흙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 맞죠? 아유 우리 자니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들었네 하고 칭찬을 해줘.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침대 밑에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요. 누가 왔다 간 뭐예요? 우리 집에 제 침대 밑에 흙이 있어요. 누가 분명히 왔다 갔다 간 것 같아요. 아유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청소 안 해가지고 그거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니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목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한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맞는지 하고 찾아왔으면 소원이에요. 소원. 많이 좀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셔서 궁금한 목사가 모든 대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또 여러 가지로 질문을 갖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난주 설교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못 왔으니까 전 몰라도 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목. 아니, 목사님 아는데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많이 우리는 듣고 까먹고 싹 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예, 지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지옥의 역사. 예, 밥 먹는 건 딱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싹 예, 날아가 버려요. 예, 우리는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요. 지난주에 말씀은 깨끗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함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격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존경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아람 말을 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 이 베드로 전서후서를 물론 본인이 직접 다 쓴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다데오를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지만 그는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영어가 공부가 힘들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열심히 공부합시다. 시작. 예, 영어가 네이티브인 분은 뭐 스페니쉬들을 좋고 한국말도 공부하시고 한국어가 네이티브인 분들은 미국에 사니까 영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더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 없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겁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Productive, 생산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선견지명, 미래를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사람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끗함 받은 자, 뿌리피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 우리가 함께한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하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머뭇하고 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로 있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오늘 저 어른들 우리 모두는 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자라세요. 시작. 네, 잘 자라셔야 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잘 자라는 아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머지않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사명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우화를 알아요. 평소에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속삭이다가 마지막 엄마가 운명하고 죽을 때 돼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내 무덤을 저 이 강가에다 가까운 데다 묻어다오. 그렇게 하면 늘 거꾸로 했던 아들은 산에다가 묻어줄 거로 생각했는데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물가에다가 묻어드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겠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릴까 봐 우와 깨굴깨굴깨굴깨굴 우는 그 청개구리의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평소에 잘하세요. 시작.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평소에 사도 베드로가 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일깨워 refresh your memory. 당신의 기억 속에 꼭 기억하고 일깨워야 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항상 일깨워야 하고 리프레시하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목사로서 저만 부르신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역자, 선교사님만 부르신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 여러분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사사기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어떤 교회에 찾아간 것 같고 내가 믿고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순간 부르셨고 우리를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의 뭐를? 부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셨어요.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불러진 이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많은 누구에게 부름받느냐. 여러분 대통령에게 부름받고 또한 높은 사람에게 부름받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좋은 직장에서 아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 우리 직원이 되어주십시오. 종업원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존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말씀하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구절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그 구절은 제가 외우고 또 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부르셨다. 그래요.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냈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밝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부름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냈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져 주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부르셨고 찜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널 찜했어. 시작. 예, 미국 분들은 잘 못 들 거예요. 예, 그렇죠. 찜했다라는 것. 예, 예, 확실하게 이게 내 것으로 딱 도장 찍고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사인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사인이 중요하죠. 이 시그니처가 중요해. 바로 하나님이 내 걸로 완전히 삼으셨다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린다. 물과 불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불,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물이 있고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I will be with you all the time.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혼자 나 혼자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도 사도라는데 그게 무슨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포슬 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도록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신 겁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 속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에서, 과거에 여러분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 선생님 부르면 네! 하고 이름을 네! 하고 손들으면서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누군가 자기 사랑하고 높으신 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줘 봐요. 그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과거와 모든 현재까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왜? 부르셨으니까. 오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또 새기게 하는 게 뭐냐? 선택하심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샤워하시고, 아, 오늘은 날씨가 100도가 올라간대더라. 야, 더워. 하서 옷을 아마, 예,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선택하고 오늘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선택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선택.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졌어요. 매일매일 삶. 여러분, 뭘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어떻게 할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내가 여러분 옷이 없어서 한 번만 입다면 여러분 그냥 그거 입는 거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그냥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이건 행복한 거예요. 고민인 겁니다. 전쟁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 주어진 거, 자는 것, 주어진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기분 좋아서 오늘 너 그래 기분이다 너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언제 선택하셨냐? 만세 전에. 할렐루야. 이 땅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됐다. election option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는 선택됐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좋고 기분 나쁠 때 그냥 어쩌다가 랜덤으로 복권 뽑았더니 뽑아졌다. 와! 됐다! 라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우주만물을 하기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은혜 11절에 그래서 이것을 굳건히 하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오늘 믿음으로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그 자긍심과 자존심이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졌다라는 그 속에 있는 자 감사함으로 있는 자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있는 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그 선택받음 속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할 준비하실 때 여러분 신부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웨딩드레스를 고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고르잖아요. 같이 고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아니 아니야 저게 되게 이뻐 하고서 신부가 고를 수도 있지만 신랑한테 잘 보여요. 신랑은 싫어하는데 신부 혼자 이쁘게 한다고 신랑이 안 좋아하면 안 돼요. 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뭐예요? 신부로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결혼 저 혼자만 했나요? 이렇게 옷 안 입어보신 분처럼 예.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여자들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신랑의 행진을 이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선택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그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13절 14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예복을 입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서 행진을 하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옷 입는 거예요. 사랑은 옷 입어서 선택된 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로서 우리 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했어.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야. 시작. 웃으면서 하세요. 사랑 안 받는 것 같죠?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야. 시작.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 사랑받는 선택되었기에 사랑하시는 옷 입혀주시는 오늘 우리를 벌거벗기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히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어 일깨워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체, 우리 죄된 인간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깨끗함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네요. 옆에 분이 진심으로 함께 해야 하는 건 우리가 같이 예수 안에 있느냐. Righteousness.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노력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수고하고 한다 하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그 부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벌거벗고 숨어서 어우 어떻게 하지 하고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마라 멈춰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 대신 누구를 받았습니까? 거기 수풀에 걸려있는 산양을 받으셨어요. 이 산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삭 대신 모든 아들 대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열 번째 재앙.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
바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시점에서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에 재앙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이 모든 것도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뭐냐? 우리가 진리에 있는데 우리의 진리인 의로움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의롭다라는 것 나의 노력 수고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 13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자유롭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구로? 예수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생각해야 할 것,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헌신, 희생, 섬김, 충성, 봉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거듭말 너희가 옷을 빨라는 거예요. 뭘로 빨아요? 비누로 빱니까? 좋은 세탁기로 빨아요? 이 옷은 그렇게 빠를 수 있지만 우리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은 그것으로 빠를 수 없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빠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의로움. 오늘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그걸로 안 했다. 송아지로 안 했다. 자기 피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 장소로 나오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 우리의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죄의식 이 모든 것까지 다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새겨야 할 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가지며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일깨워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육체적 소멸입니다. Extinction. 따라합시다. 육체적 소멸.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거듭거듭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13절부터 15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 뭐예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몸이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잠깐 있다가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몸이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젠가는 10년 살 수도 있고 20년, 30년, 50년, 80년, 90년, 100세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이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뭘 지시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장막 벗어버리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떠났어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요, 여러분도 반드시 저처럼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육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반드시 소멸되어집니다. 처음 서론의 말씀대로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이 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영은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때의 모습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엄연히 말씀하고 예수님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38절 41절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사람은 다스리지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와 영광을 차지하느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느냐.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고 다르다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 때의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언제 믿었는지, 일찍 믿었는지, 모태신앙이든지, 아직 죽음 상황에 있는지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있는 들어오는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저녁까지 일해요. 어떤 사람은 3시, 12시, 3시, 5시,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들어왔어. 근데 주인이 일꾼에게 성직기를 시켜서 다 뭘 주라? 한 데나리온씩 줘라 하는 거야. 한 데나 하루 품삯을 주라는 거야. 다 무슨 말이야? 구원은 다 똑같다. 일찍 들어오든 늦게 오든 다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문화는 100일치 품삯이에요. 한 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인데 문화 비유는 귀족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왕권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종 10명에게 각각 얼마를 줬냐?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하면.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줬는데 한 사람은 그걸 열심히 장사하라. 주인의 명령은 뭐야? 장사하라였어요.
장사라니까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야 잊어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손수건에 싸다가지고 딱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종들을 다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다 검사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열 문화, 너는 착하고 충성돼. 넌 열 고을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열 고을 다스려. 다섯 문화를 남기다. 너는 다섯 고을을 달아. 이 고을의 개념이 뭐냐면 성경 원어적이 볼 때 우주적 개념. 한 별, 행성 같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열 고을이라는 것은 열 개 행성 다스릴 만큼 그 권한이 크다는 거예요. 다섯 고을. 다섯 고을을 다스려. 한 문안을 싸두었다 가져온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 한 문안을 뺏어다가 열 문안인 사람에게 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열 문안가 있는데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문안 그대로 주인의 명령이 뭐예요? 장사하라고 했으면 장사하는 거예요. 가라 했으면 가는 거고 오라 했으면 오는 겁니다. 주인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수건에 싸둔 것은 주인을 기만하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자기가 난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저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다 달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족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일깨워서 기억하면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인생 삶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유언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명령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복음과 함께하면서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듣기에 너무 익숙해요. 유튜브 보면서 설교 오늘날 여러분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많아요.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함께 하세요. 목사님 저는 쑥스러워서 누구한테 그런 말 못해요. 오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전하시고 못하겠으면 입 벌리지 말고 전달만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하기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타 땅에 오니까 젊은이들이 여기다가 검은 명패를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검은 명패 여기다 자기 이름 새기고 이렇게 해서 뭔지 아시죠? 물문이 여기다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했어. 저는 그거 보면서 주여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빨간 명패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 예, 빨간 예수 피를 상징하고 여기다 이름 새겨서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힘들면 이거 달고라도 다니게 증거하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셔츠 어린아이들 티셔츠 입고 예수 믿으세요. 안 되면 여러분 여기다가 Believe in Jesus Christ 새기. 내가 말하기 힘들면 새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을 통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의 아버지는 제 누구죠? 장인. 장인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아들 집에 들어가 사세요. 아들 집에 들어가게 살고 계세요. 집이 뭐 없어서가 아닌데 해서 아들 돕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여기 휴지 전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비닐로 덮여 있는 조그만 종이 있잖아요. 조그만 휴지. 그거 가지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니까 한국에 남자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별 달린 건빵. 예. 한국의 건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건빵 전도, 그래서 건빵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그리고 한국은 이 미세먼지가 많고 여러 가지 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마스크로 전도. 이게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비로, 본인 자비로 사서 그거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 해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날씨가 좋고 이렇게 해서 산도 많이 가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산 갔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산 갔는데 우리 같이 함께 산에 내려와서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누군가 왔어요. 와서 관심을 보이고 했는데 아무도 전도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못하고 우리 교회 와서 하기는 했지만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 오후에 가서 가서 저도 똑같이 말씀 순종해 해서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명함 가지고 들고 아담스 캐년 가가지고 만나는 아담스 캐년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해서 만나는 사람이 전했어요. 열 가정 이상 만났어요. 제가 과거에도 아담스 캐년 갔습니다. 솔직한 고백 갔는데 제가 골랐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요? 하고 골라서 이게 택할 만한 사람 골라서 전하려고 하니까 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중간에 누구를 전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얘기 못하고 그냥 산만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명함 주면서 예수 믿느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해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이름까지도 올려놨어요. 제가 하는 것은 목사도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도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메모 요약한 거에 예수 믿는 내 핵심 오늘 영어 여러분에게 오늘 코어를 들어요. 코어. See, calling, option, righteousness, and extinction. 앞에 이니셜 따르면 뭐예요? C-O-R-E, 코어.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내가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육신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의 벽에. 핵심같이 코어 밸류 앤 페이스 써 있습니다. 여기 코어 써 있어요. 예, 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저 영원한 별 태양보다 더 큰 별 별처럼 빛나십시오 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듣고 끝나는 자냐 복음을 전하는 자냐 오늘 복음 전하는 것 오늘 한 주간 하면서 미니멈 3명 제가 미니멈 3명까지 정해줬어요. 세 명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전도지도 전도명함이라도 전해셔서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느냐 듣기는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목사도 똑같이 말은 잘하는데 말쟁인데 실천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에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산행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산행 가셔서 또 함께 여러분 전도지도 주고 명함도 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고, 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 교회 안 갈래요? 예,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뭐 it's okay,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분 유타 땅에서 소문날 때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더라,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교회더라, 저는 그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